And there's a fire that I won't slay. There's a fire burn the fire brigade. Help our souls tonight, we're losing this fight. Oh, help our souls tonight, there's no one on our side who's gonna help our souls. 이제 아더 베커 얘기도 지금 마펫의 선교 방침을 참 그 잘 그 보여주는 건데, 마펫하고 같이 활동하다가 결국은 서울에 내려와서 이제 언더우드와 같이 활동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마펫이 굉장히 그 좁은 의미의 선교 활동을 했다.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예, 학교입니다. 학교. 감리교도 학교를 많이 세우고 장로교도 세웠어요. 지금 한국에는 훨씬 많은 교파가 왔지만 감리교와 장로교를 제외하고는 이 조그만 선교회들이 또는 개인 자격으로 왔기 때문에 돈이 없었습니다. 학교와 병원을 세울 수 있는 교파는 장로교하고 감리교밖에 없었습니다. 그 뭐 침례교도 병원 못 세웠죠. 성결교도 못 세웠죠. 장관밖에 없습니다. 학교도 이제 장감이 세웠는데, 이렇게 마펫처럼 선교 개념을 그 협의의 의미로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구체화되냐면 미션스쿨에서 구체화됩니다. 학교를 세우는데 장로교는, 신학교도 그렇고 일반 그 학교도 그렇고, 신학교는 완전히 목회자 양성, 그리고 일반 학교는 기독교인 양성, 또는 앞으로 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을 염두에 두고 커리큘럼을 짭니다. 거기 보면 감리교는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지도자가 될 사람을 염두에 두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15년에 일제가 사립학교법을 고쳤어요. 고쳐가지고 미션스쿨에서는 바이블 스터디 못한다, 예배 못 본다,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법을 준수하면은 정식 학교로 만들어주겠다. 정식 학교. 그러니까 지금 일본 학교는 조선 총독부가 운영하는 학교는 정식 학교인데, 선교부가 운영하는 학교도 정식 학교가 되려면 그 법을 따르라. 그 법을 준수하게 되면 성경 교육을 못 시키고 예배 못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감리교는 그 법을 따랐어요. 그 법을 따르고 나서 1916년부터 고등보통학교가 됩니다. 이제 옛날에 배제학당이었는데 배제고등보통학교가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감리교는 교육 방침의 목표가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지도자라는 목표를 뒀기 때문에 설령 성경을 못 가리키더라도 우리가 학교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나가는데, 장로교는 교육 목표가 협의의 의미의 교육을 목표를 갖고, 이게 교회 지도자 양성이 목표였기 때문에 성경 못 가리키고 예배 못 보면 이 학교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간 거죠. 결국은 장로교는 학교를 폐쇄를 시킵니다. 이게 이제 그 선교 방침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거죠. 1930 후반에 일제가 신사참배 강요하니까 승실학교를 그 폐교하고 그 책임자들이 선교사가 저 미국으로 가잖아요. 근데 감리교는 끝까지 학교를 운영했지. 처음부터 목표가 달랐는데, 이런 전통이 평양을 중심으로 세워진 전통이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려고 할 때는 이런 그 자세, 이런 선교 방침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런데 감리교 같은 경우는 이런 아이덴티티가 약했으니까 신사참배를 비교적 먼저 한 거죠. 뭐 2년 먼저 했죠, 장로교보다. 장로교는 어떻게 보면 좀 근본주의적 요소가 좀 강한 선교사들이 있어서 그쪽에 훈련을 많이 했고, 이렇게 국가 간섭. 국가 간섭에는 그래도 장로교가 효과적으로 좀 대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기 아이덴티티를 국가 간섭으로부터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감리교보다는 좀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다. 근데 대신 감리교는 다른 점에서 이제 감리교 특성이 드러나죠. 예컨대 3.1운동. 민족운동의 민족대표가 33인인데 그 중에
장로교가 아, 저 기독교인이 16명이었죠. 근데 감리교 대표가 16명 중에 9명이었죠. 장로교가 거의 교세가 4배가 많았는데 그 민족 대표 지도력은 감리교 훨씬 많이 차지했죠. 이거 감리교는 이제 폭넓게 교육하고 했으니까 이 민족의 문제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훈련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자꾸 장로교는 교회 내부 문제 속으로 자꾸 몰아넣으니까 교회 밖은 기독교 관계없다 이렇게 하니까 교회 밖에 관심사를 우리 민족의 문제에 관심사를 들 수 있는 훈련을 적게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국가의 종교 간섭이 심할 때는 장로교식의 기독교 아이덴티티를 확고하게 지키려고 하는 게 도움이 되고 이 민족이 위기에 빠지고 사회가 무할 때는 좀 사회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진 그룹이 기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점에서 장로교의 특성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자꾸 평양을 얘기한 건 평양 마펫을 중심으로 한 평양 세력이 장로교의 그런 전통을 골격을 세워줬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신앙 전통이 이제 신사참배하고 대결하는 거죠.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제하고는 대결이 약한데 종교 문제에 국한된 신사참배는 장로교 이제 대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훈련을 받았으니까. 예. 그러다가 해방 후에 잠깐이 해방 이후에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이 종교 활동을 제한하고 이게 할 때 또 이제 이 전통, 평양 전통이 대결하는 거지. 이게 이제 장감의 차이기도 한데, 지금 우리 그 초점은 평양에서 생산된 기독교가 성격이 마펫을 중심으로 형성된 기독교가 한국 장로교를 굉장히 교회 안에 가두려고 한 측면이 강하다. 제가 지금 해방 그 이전에 그 평양을 공부한 건 하여튼 요게 해방 이후가 되면 이 김일성 정부하고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걸 배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시 해방 당시에 북한에 기독교인이 1.5%밖에 안 됐어요. 1.5%. 1.5%밖에 안 됐는데 대들잖아요. 이 대드는 힘이 이게 지금 이 사회주의 사회 건설에 동참하지 않는단 말이지 않고 니네는 종교를 자꾸 종교 쪽으로 좁혀서 종교를 불편하게 하고 종교를 제한하고 하니까 같이 협력 못할 때거든요. 그런데 한경도 쪽은 기독교도 연맹에 그 조구련에 많이 가입해요. 그리고 조구련이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평양처럼 민감하게 반대를 안 해요. 그런데 마펫에서 중심으로 이쪽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조그련 운동을 그 악마의 세력으로 보는 거죠. 예. 네. 그게 이제. 한경도 쪽에 감리교 영향이 많습니다. 아니, 거기는 저 캐나다 장로교 전통이죠. 예. 네.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주제가 그겁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9월 26일 날 동경에 있는 극동군 사령부에 그 연합사령부에 윤하영 목사와 한경직 두 분의 이름으로 편지 써요. 뭐 짧은 편지예요. 뭐 두 페이지 반인가 되는데. 여기서 지금 내가 신의주에 있는데 뭐 9월 26일 날 쓴 편지니까 1945년 소련군이 신의주에 들어온 지 뭐 한 달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동사무소도 좌익이 장악하고 있고 방송국도 좌익이 장악하고 있고 모든 언론도 그렇고 사회 분위기가 좌익 쪽으로 가고 있다. 이건 올바른 원리가 아니다. 올바른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회민주당을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이제 문제가 되면서 월남을 하게 되는 거죠. 사회주의를 계속 갔으면 그거는 올바른 원리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한경영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사회라는 예. 말은 예. 마르크시스트들이 사용하는 사회주의가 아니고 그 분위기 속에서 사회란 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사회란 말이 들어간 게 그럴 거야. 마침 그 공산화 되고 개인보다 사회가 중시되는데 우리도 그건 바탕에 깔고 있다. 그래서 소셜 데모크라틱 파티라고들 그쯤 집어넣겠죠. 했지. 네. 이제 뭐 막시즘에 대한 어떤 그 평등한 사회 그런 의미는 아니었겠죠.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 예. 대중적인 그런 호응을 얻기 위해서 예, 예. 소셜 데모크라틱을 이야기하는 거죠. 평양에 감리교가 특세했으면 분단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조금 달랐을지 모르죠. 예, 그러니까 지금 김일성하고 북한의 그 이보고도 연합하고 결정적으로 충돌하는 게 1946년에 북한의 이제 그 정부 관리들, 그러니까 도, 시, 군의 그 위원들을 뽑는 선거인데 기독교가 이제 자꾸 시비를 걸죠. 11월 3일날 얘기가. 예, 예, 예. 그게 이제 주일 선거라는 거죠. 예. 그걸 다음 시간에 이제 그걸 우리가 볼 텐데 그 선거를 앞두고 김일성 정부가 그리고 소 군정이 끊임없이 기독교를 설득했죠. 이게 지금 일제로부터 해방돼서 새로운 국가를 그 건설해야 되는데 기독교가 협력해달라. 우리가 언제까지 그 제국주의자들이 그 지배했던 구조를 그대로 갖고 갈 수 있느냐. 이거 바꿔야 된다. 하면서 그 설득을 했는데 교회는 신앙을 이유로 이제 그걸 거부한 거죠. 그건 다음 시간에. 예. 그 얘기. 그러니까 지금 왜 1945년부터 1945년 11월 달에 조선민주당이 평양에서 만들어지는데 그거는 저 좌우합작이죠. 그리고 조선민주당 당수가 조만식 장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46년부터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그 이유를 그 다음 시간에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여튼 평양에서 만들어진 기독교 전통에 강하게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